먼저 이번 사건으로 어린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고 한아름양에 대하여 진심으로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박은 개요는 지난 7월 16일 07시 42분경 통영시 상량읍 신전리 소재 피해자 집에서 등교하기 위하여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던 피해자 한아름이 학교까지 태워달라고 하여 차에 태운 후 100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약 10km 떨어진 통영시 인평동 해양과학대학 부근 숲속 야산에 매장한 사건입니다. 피의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는 사건 발생 후 사건 현장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방문 수사를 하던 중 피의자의 차량이 사건 현장 주변에 주차되어 있었고 성폭력 전과가 있으며 피의자 진술과 현장 주변 CCTV 분석 내용이 상이하여 추가 조사를 한 후 본인의 동의를 받아 7월 21일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7월 20일 불상지로 도주하여 용의점을 두고 수사를 하였습니다. 근거 경위를 말씀드리면 도주한 피의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이후 주거지 및 가족 등 연고선을 상대로 잠봉 및 추적 수사를 하던 중 7월 22일 09시 40분경 통영경찰서 사냥파출소 관내 스포츠파크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검문하여 검거하였습니다.